기상호 한씨가 사라지지 않는 내 얼굴에 돈가스 망치 자국. 그 누빔이라고 하죠. 이불에 누빔이 있는데 그 자국이 이렇게 나는 거야. 맞아 봐. 알죠? 내려줘야죠. 탄력이 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좀 느껴요. 저도 원체 좀 이렇게 약한 타입이어가지고. 아, 피가 좀 늘어지는 타입이에요? 네, 좀 늘어지는 타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 땡기면 막 약간... 어머! 뭐죠? 진짜 잘 늘어난다. 그러네. 하지마! 늘어난다. 아니, 뭐. 자꾸 그런 거잖아? 몸 늘어나. 아야, 몸 늘어난다니까. 자, 마지막 4위가 남았습니다. 뭐지? 안티에이징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모공, 건가? 모공. 늘어진 모공? 모공. 모공. 없나 봐요. 아니에요? 아니야? 블랙헤드가 없어요? 잠깐만, 뭐지? 사라진 V라인. 아, 사라진... 늘어진 턱살. 실종된 나의 V라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많이 먹어서 두턱대는 이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늘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봐봐요. 지금 이렇게들랑 얼굴이 다르잖아요. 이게 이게 살이 쪄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야. 어떡해? 아직 진이는 모를 거야. 나는 나이살이라는 생각을 언제 하냐면은 다이어트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야. 진짜 이 나이살이라고 하는 게 살이 안 빠지고 정말 그리고 이 팔뚝 그다음에 정말 왜 여기 그 등살 그리고 정말 뱃살 이거 정말 나이살이거든. 우리 일어나서 진행하고 싶어요. 지금 불안해가지고. 네. 아무래도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이제 좀 다이어트도 점점 쉽지 않아지죠 사실. 맞아. 여러분들도 잘 관리를 잘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었다. 오마이갓. 이미 늦었어. 오마이갓. 그래서 안티에이징은 하루빨리 시작을 해야 합니다. 미준랑 진이도 이게 진짜 이게 이른 게 아니에요. 얼리 안티에이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얼리. 얼리.